자, 어제 보여드린 게시판 사연을 먼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3번 사연을 한번 좀 유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알겠어요. 그래서 주식은 단순 거래 대상이 아니고 정말 이 좋은 기업을 내재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기업, 기업의 가치, 실질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된 기업을 골라서 투자해라. 매매 대상을 삼지 마라. 매매 대상으로 삼는 거는 옵션이나 선물 투자다.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. 알겠어요. 그래서 그런 주식을 골랐는데요. 3년 이상 가지고 있는데도 안 올라요. 어쩌란 말이에요. 이런 얘기입니다, 지금. 네? 이런 얘기예요. 아마 이거를 전문용어로 그렇게 합니다. 가치주의 함정이다. 전문용어예요. 제가 전문용어 가끔씩 얘기하거든요. 이런 거 메모해 두시면 참 좋습니다. 이 함정이 곳곳에 많은데요. 가치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함정에 많이 당합니다. 왜냐하면 뭐 싸다고 해서 주식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표 한번 어제 보여드렸던 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YG엔터는 뭐 PBR이 5630. 네. 96에 54. 6배 정도 된다고 쳐서. 그리고 이익이 삼천리에 10분의 1밖에 안 돼가지고, 그리고 삼천리는 PBR이 0.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, 삼천리가 훨씬 좋아서 삼천리에 투자를 결정했다. 그런데 3년이 지났는데요.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? YG는 막 대폭발했어요. 삼천리는 제자리예요.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. 안타깝게도. 왜냐면 투자 문화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저런 YG엔터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. 많은 사람들이, 대중이. 그쪽으로 쏠려버리면 YG엔터가 더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런데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삼천리 이원 SK카스. 자, 적어주세요. 화수분이다, 화수분. 그냥 큰 사업 위험 없이요. 매 분기, 매달 돈을 막 찍어냅니다, 찍어내. 분기에 영업이익이 520억, 230억, 320억이 분기에. 1년이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거예요. 자, 저런 도시가스 업체들, 또 LPG 회사들, 시장이 삼천리 자전거 아니죠. 누가 지금 삼천리 자전거라고 그래요. 삼천리입니다. 가스회사. 자, 삼천리 자전거, 아유, 말이 안 돼. 삼천리 자전거는요, 분기 이익이 얼마 안 돼. 쥐꼬리, 쥐꼬리. 자, 그래서 저런 화수분입니다, 화수분. 저, 또 지역적으로 저 각 사업 지역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뭐 경쟁이 가속화되고 심해지고 이럴 위험도 별로 없어요. 자, 안전빵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. 진짜요. 그런데 배당 성향도요, 저 보십시오. 27%, 삼천리 27% 됩니다. 27%. 네. 번 돈의 30%를 배당으로 주는 거예요. 순이익에. 자,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좋아. 그래서 정말 이 화수분에 투자를 했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. 자, 그럴 수 있습니다. 자,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? 어떻게 해야 되냐? 자,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. 자, 가치주의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자, 첫 번째 보겠습니다. 자, 아니죠. 맨 마지막 그림. 예, 자, 가치주의 함정을 피하려면, 가치주의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자, 그래서 어려운 게 그런 겁니다. 자, 가치주는, 자, 가치주는 돈을 계속 잘 버는 가치주를 쉽게 우리가 고를 수 있을까? 방금 제가 골라드렸잖아요. 자, 미래가치. 미래에도 계속 돈을 잘 버는 기업일 것인지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. 진짜예요, 저거. 자, 막 땅 부자. 자, 대한방직 가면요. 전주에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요. 6만 평, 7만 평 땅이 있거든요. 전주 도청? 전주 경찰서 그 사이에 대한방직 땅이 서부 신시가지 한복판에 아주 노른자의 땅이 있습니다. 대한방직은 돈을 못 벌어요. 그래서 주가가 많이 안 오릅니다. 가치주로서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. 자, 두 번째. 근데 대한방직이 돈 벌면 날아가요, 주가가. 근데 돈을 못 봅니다. 자, 두 번째 뭐냐? 배당을 챙기자 이겁니다. 자, 3년이 지났는데도 주가가 제자리예요.
그런데요, 시가로 배당 수익이 한3% 난다. 그러면요, 은행에 저금한 것과 똑같은 이자 수익은 나는 거잖아요. 그래서 3년이 지난 추가가 안 올라. 맨날 제자리야. 이런 분들은 자, 배당을 확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? 그래. 은행에 넣은 셈 치지 뭐. 이렇게 하면서 기댈 만한 언덕이 있는 거예요. 기댈 언덕이. 그러면 3년 동안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가 적고 그러면 4년, 5년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보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 연사 힘차게 주장하는 바이에요. 자, 이런 투자, 정말 3년을 기다릴 수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자,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질문. 이게 이제 좋은 그 주식을 골라가는 과정인 거죠. 게시판 사연도 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자, PBR 1 이하, PER 10배 이하면 대략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은 건가? 이런 거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됩니다.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. 다만 PBR 1배 이하, 0.5배 아래 이렇게 가면요. 그 주식을 투자를 해도 매우 든든합니다. 주가가 빠져도 회사의 가치가 변하지 않으면 더 든든하고 더 사고 싶어져요. 그런데 PBR이 1이 넘어가지고 막 2, 3, 뭐 엔터주 5, 뭐 바이오주 10배 이렇게 가면 주가가 빠지면요. 매우 매우 불안해집니다. 매우 매우 불안해져요. 자, 그래서 항상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. 안정적이면서도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대박을 노리자. 이게 저 기고만장 기자실 아니겠습니까? 자, 정치 투기주, 엔터주 보유는 나쁜가? 네, 정치 투기주가 10배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이 투기주들이. 그런데 그런 주식들이 나쁜가? 네, 나쁩니다. 왜냐면, 노후 대비를 할수 있는 재테크를 할수 없어요. 1,000만 원, 2,000만 원 딱 투자해가지고, 하루 이틀 딱 20%, 30% 먹고 튀어나와. 그래서 그돈 가지고 술 한잔하고, 그 백화점 가서 저 비싼 가방, 세계에서 제일 비싼 가방 살수 있어요. 근데 그거 가지고 나의 노후가 달라지나요? 절대 안 달라집니다. 그런 투기주에는 정말 전략적으로, 장기적으로 제대로 노후를 겨냥한 재테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. 자, 그 다음 질문 이제 보겠습니다. 자, 현대중공업은 우량하냐? 그럼 컴투스는 불량하냐? 네, 이런 질문도 한번 제가 드려봅니다. 현대중공업 월봉 차트 한번 보세요. 월봉 기가 막힙니다. 기가 막혀. 현대중공업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저 샀어요. 많은 분들이 샀습니다. 차트 한번 볼까요? 차트 진짜. 현대중공업 월봉으로 꼭 보셔야 돼요, 여러분. 자, 보겠습니다. 우리 대신증권 사이버스. 자, 월봉. 아, 저 재고장 마이산입니다. 마이산. 정확한 마이산이죠. 마이산이 꼭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, 현대중공업 우량하다고 해서 샀어요. 50만 원에. 지금 주가 얼마예요? 21만 원이에요. 저런 고민 꼭 하셔야 됩니다. 자, 또 하나.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의 함정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? 이런 고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꼭 그런 아까 제가 드리는 게 정답이 아니지 않습니까? 꼭 그런 거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. 자, 처음 보여드렸던 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저 표를 보면서 가급적 빨리오를 가치 저평가주를 찾아라. 이런 질문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공통적으로 PBR이 0.5가 안 돼요. PBR이 0.5가 안 돼요. 왜안 됩니까? 아유, 뭐 도시가스 회사 성장성이 뭐가 있어? 이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. 성장성 하면 바이오 엔터 이렇게 다들 저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? 택도 없습니다. 성장성 아주 위험한 거예요, 그거. 자, 저렇게 안정적이면서 성장성이 왜 없습니까? 1년에 영업이익을 5, 4, 20, 2천억 이렇게 버는 회사인데 1년에 영업이익 2, 4, 8, 1000억 벌고, 1200억 버는 이런 회사들인데, 성장성이 왜 없습니까? 제가 볼때 성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저는 감히
주장하고 싶습니다. 저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내재 가치를 찾고 기업의 실질 가치에 주목하고 그거에 비해서 장부상의 우리 그 순자산 대비 시가총액이 얼마나 작은지 비싼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아셔야 됩니다. 분명히 주가가 못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죠.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자, 그것도 같이 한번 뜯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현대중공업 마이산 지금 골짜기까지 왔지 않습니까? 자, 여기서 얼마나 살아날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재미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,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.